여기 보면 주제가 뭐냐. 여기 1절서 3절은 인트로덕션 예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으로서 종 끝난 게 또 이상. 오케이. 그 다음에 1장 4절로 2장 10말까지는 better than angels, 천사보다 the better, 더 탁월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큰 셋째 3장에서 4장까지는 4장 13절까지는 모세와 여호수아보다도 예수님은 우월하시다. 이제 모세.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그 어떤 그림자라고 그럴까? 물론 뭐 그분들 다 인간이지만은 그분들이 거기 기록, 그렇게 모세 같은 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모세에 대한 것은 이제 11장에 나오면 가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이제 거기 3장 1절서 13절까지 그 다음에 4장 14절서 7장 28절까지 그거는 그리스도는 아론의 제사직 즉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은 더 탁월하시다. 이런 인간의 대제사장은 있다가 자꾸 죽든지 하면 바뀌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게 이제 4장 14절서 7장까지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이따 오늘 저녁 시간이 될든지 얘기 좀 하도록 하시죠. 여러분들이 다 이미 다 이거 아는 얘기들이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예수 8장서 10장까지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율법, 약속보다 더 탁월하신 약속이시다. 여러분이 구약의 사실 핵심은 율법이잖아요. 법. 그 법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미리 예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을 폐한 게 아니에요. 그걸 완벽하게 완성하려고 오신 분이죠. 그 이제 그거의 이제 7장서 8장, 9장, 10장이고 그 다음에 10장 19절서부터는 권면인데 권면 굳게 붙들어라. 믿다가 도중에 그만두지 말아라.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하는 게 이제 10장 19절서 마지막 절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두 절은 이제 결론 인사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에 베로라는 말이 조금 나오지 않았어요? 베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탁월하세요. 천사보다. 그리고 모세보다.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참고하시고 이게 저 뭐 대개 다 알 수 있는 영어 단어들인데 특별히 이 페이지에 있는 에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권면이라는 뜻이죠. 권면, 에코테이션. 아라비아 그래서 로마 숫자 4번의 A, eccotation to hold form. hold는 붙잡는데 form은 강하게. 그러니까 한번 믿었던 것 그걸 붙잡으라. 4장에 여러분들 4장 읽었었죠? 4장에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받고 고통을 받고 이 예수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우리가 가는 방향 목표를 이런 것을 자꾸 되찾게 만들어주거든. 어떤 분은 그런 분 제가 보았어요. 너무 하는 일이 잘 되고 너무 걱정 없이 뭐 걱정 없다는 건 아니지 뭐 다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잘 돼도 죄나 그래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돌아온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근데 대개의 경우에 혼나야 온다고. 혼나야 돼. 제가 그렇게 뭐 엉터린 목사라고 그럴까 복음을 전한다고는 했죠. 근데 그때 그 설교했던 테이프지가 좀 몇 개 남아있던데 다 버린다고 버렸는데 이사올 때 아마 가져온 얼마 전에 들으니까 아이고 한 5, 6분 들으니까 못 듣겠더라고. 이걸 내가 설교라고 했나.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 나름대로 또 사용하신지는 모르지. 여러분 정말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오케이. 이게 4장에서. 4장 2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4장 2절. 4장에는 안식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안식. 안식에 들어간다. 4장 1절 다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긴 들었는데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왜 그래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믿음을 화합치 아니한다. 이게 화합한다는 말은 삶에 이게 나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그때 초대교회 그 화합하여 여기 그 영어 성경이 뭐라고 했나 봤더니요 영어 성경에는 combine 섞는다 그랬죠. combine NIV는 말씀 아무리 많이 듣고 가르쳐도 뭘 해요? 이 컴바인에게 들어와야지. 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 자체, 믿음이라는 것 자체에 믿음이라는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가 있어요. 요소. 속성이라고 그럴까? 로마서 1장 5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믿어 뭐해? 순종하게 한다. 저는요, 저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다른 건 줄 알아서 두 개. 아니요.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는 그 요소 가운데 순종이 섞여 있다고. 내가 어느 분 내가 믿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그대로 하게 돼. 믿으니까. 이것을 강조한 게 야고보서거든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는다고 하는 그 속에 무엇이 포함됐냐면 순종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NIV 보면 constitute는 그것을 구성한다는 소리거든.
순종이 안 들어가면 믿음이 아니요 그거는. 믿어 순종케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우리 낱말을 여러분들 우리가 낱말을 그냥 읽지 마시고 낱말 하나하나를 되짚는 게 이게 기도예요. 예를 듭시다. 창세기 39장 마지막에 보면 거기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그랬어요. 39장 내용이 뭐냐? 주인 부인의 유혹을 뿌리쳤어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뿌리쳤어요. 훌륭한 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훌륭한 일 했으면 상 받아야 되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간 그 사건을 성경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케 했다 그랬어. 몰라, 여러분들은 그 구절을 읽고 이인의 뜻을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구절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다가 감옥 갔는데 형통해졌다. 저는 그걸 깨닫기 위해서요. 아마 제가 지금 기억한데 아마 한 2년 이상 저는 어떨 땐 걸어가면서도 그 생각하는 게 무슨 뜻일까? 혹시 번역 잘못됐나? 그것도 아니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그건 춤 안 출 수가 없어. 형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걸 형통하다고 그러잖아? 이게 무슨, 감옥에 갔는데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난 그런 것들이 성경에 지금도 또 내가 읽다가 깨닫지 못하는 건 많아요. 제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저는 기도의 대부분이, 물론 기도 때 제 소원을 아뢰죠. 소원 아뢰어요, 저는. 그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아마 그 맞을 거예요, 그 구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미 내가 기도한 것을, 원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가 아니요. 받을 것으로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것으로 믿으라. 과거형이야. 그렇죠? 받은 줄로 알라. 받을 줄로가 아니야.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래요. 이 요셉의 얘기 같은 거. 뭐 그에도 그래서 저는 기도 드릴 때 소원을 아뢰운 다음에는 하나님은 들으시니까 시편 9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귀를 진 내가 듣지 아니하며 눈을 지은 내가 보지 않겠느냐.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고 싶으면요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귀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들으시누나, 아 하나님은 보시누나, 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손이 있으시구나. 이거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구체적인 이거 시청각 재료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리운 다음에 저는 대부분의 신앙, 지금도 그래요. 저는 주로 뭐 걷던지, 이제 요새는 건강을 위해서 거의 뭐 매는 아니지만 하루에 한 만보 이상 이제 걷는데, 그럴 때 저는 그걸 기도해요. 말씀 읽다가 궁금한 거. 그 깨닫게 해달라고. 어떤 거는 지금 10여 년이 지나서도 아직 내가 못 깨닫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 주님 앞에 가야 아 이러구나 하는 거 많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믿는 사람. 그런데 낱말이 많은데 하필 왜 이 낱말을 여기다 썼을까?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 또 이 번역판 번역 성경들을 보면 또 뜻이 확실해지는 거 있고 또 다른 분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주석을 보면 또 깨닫는 것도 있고 그러면 주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미쳐야 돼. 여러분, 병나면 제일 먼저 뭐에 없어집니까? 어? 감기 걸리면 제일 먼저 뭐에 없어져? 입맛이 없어지지. 오늘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스스로. 이 말씀에 내 관심이 얼마만큼 가 있냐에 따라 내 영이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알 수 있어요. 성경 의무적으로 처음에는 의무적으로라도 읽게 되죠. 아니, 말씀, 이 용의 양식이요, 이게. 이 궁금하고 읽고 싶어야지. 그걸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 하나님, 나 입맛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한국교회 사는 길이요, 저는. 한국교회 사는 길. 그러면 성경 읽을 때 어디를 읽든지 붙잡아야 할고 핵심이 뭘까? 여러 가지 사람 얘기가 많잖아요. 그럼 뭘까? 성경에서 뭘 제일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두 가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성경 읽는 먼저 할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Who he is.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어디를 찾든지 그걸 염두에 두고서 성경을 해석해야 제대로 해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한 70번 제가 대략 해봤는데 70번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에스겔서. 에스겔은 다니엘보다 늦게 포로로 잡혀간 청년이요. 지금 이락 땅에 가서 그발이라고 하는 그 유브라데스 강 지류에 어떤데 거기 아마 모여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서 같이 살았어요. 그때 우리 기록 연구해 보면 에스겔이 한 30 전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에스겔. 에스겔서 그러면 37장 뼈가 이제 살아나는 얘기는 많이 하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나라를 잃어버린 자기 민족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위로의 말씀이 에스겔서예요. 길어요. 48장이에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게 70번 한 61급인가 하여튼 나와요. 대단히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라. 아니 지금 포로로 가 있는 사람에게 위로할 말씀이 많을 터인데 그거야 그거.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른 위로 없어요. 난 그 후부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시거든 묻든지 기도하실 때 알게 해달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철든다는 거 자식들 키워보면요. 철들면 뭐에 생겨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분이고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거 깨달아가는 것만큼 걔가 잘하는 겁니다. 이 잘함은요. 하는 일은 자연히 하게 돼 있어, 일은. 건강한 애들은 잘 먹이면은 손발질하고 이러고 해, 일. 전도? 하고 싶은 마음 생기지. 난 요새는 택시기사들한테 그저 기회만 되면 이제 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뭐 반응이 뭐 별로 좋지는 않았대요 택시기사들. 근데 하도 들은 거 많아가지고 그래서 슬쩍 제가 뭐 얘기 꺼내면은 이제 정치 얘기들 많이 하려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얘기 그만두고요. 이제 나요. 요새는 전도할 때 제 경험인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각자가 지나간 날 자기의 간증이 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임금님 앞에서 전도하는 방법이 간증입니다. 요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얘기하면 듣는 사람도 뭐 없지는 않겠지만 속으로 너나 받으라. 그러나 아이고 기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대개 남의 얘기 하면 좋아해요. 듣고 싶어 해요.
근데 간증 가운데 처음에는 my story, 내 얘기로 계속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내가 잘한 일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그 다음에는 아주 미스코스 안 들으려고 그래. 내가 잘한 일, 뭐 칭찬받은 일. 다른 사람의 자서전도요. 그 어떤 분 자서전 뭐 몇 년 전인가 보니까 이름 있는 분인데 그분. 뭐 일정 때는 다 뭐 항의론 당했고 뭐. 그저 애국자 노릇 혼자 다 했더라고. 그래서 시작이 못했든지 마지막 결론은 자기 자랑뿐이더라고. 그런 책은 안 보아요, 그거. 그러나 어거스틴의 참회록 모양, 루소의 참회록 모양, 부족했던 점, 부끄러운 점. 바울, 그 우리 서신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은혜 받아요? 그분이 부끄러웠던 얘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부족했던 점, 실수한 점 얘기를 해야 그분의 얘기가 내 얘기로 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간증할 때 내 주어가 나지만은 마지막에는 그분, 3인칭 단수 남성으로 가야 돼요. He. 그래서 그분이 저를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나로 시작해서 근데 절대 간증할 때 하니까 아, 그 기사님도 교회 나가세요. 그 얘기는 할 필요 없어. 나가고 안 나가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셔. 왜냐하면 하면 한참 재밌게 듣다가 아, 이 사람이 이게 본심이 나오거든. 나 교회 보내려고 그러구나. 사람이 좋은 일 해도 반드시 뭐 그 동기가 자기에게 뭐 유익하든지 얻으려는 게 있는 거 알면 좋아하네요. 전도 우리가 말씀 전하면 누가 믿게 해줘요? 하나님이 하세요. 어?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이 12년 후에 나타날는지도 몰라. 그런 가운데 누가 살아요? 내 영혼이 살고 여러분이 살아요. 아멘?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거 자꾸 옆길로 가는데 내가 이 버릇 좀 고쳐야 되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오. 가지로 갔다가 또 본 나무로 와요. 여기는. 네. 우리가 그래서 여기 예수 믿다가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떠난 사람들은 왜 못했느냐? 그 들은 바 말씀이 2절이에요.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였습니다. 속이지 않았어. 들어가야지. 아멘. 그 다음에는 우리 이 5장은 5장에 가서 4장 그 저 12절 13절 그게 우리 11절에 안식일에 들어가라고 그랬죠. 이건 구원받은 끝까지 구원받아서 이 안식에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안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첫째 안식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쉬신 그 안식. 오늘날 우리들이 엿새이라고 7일날 쉬는 그 안식. 그걸 말하고 두 번째 안식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그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편히 쉬는 거. 아직도 쉬지 못하지 않아, 이스라엘. 계속. 세 번째 안식은 영원한 안식. 이제 주님 재림하시, 재림하심으로 그 나라, 요새는 거기 생각하면 상상을 우리 초월하는 건데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교회 가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천국. 아니, 어떤 교인들, 뭐 많은 교인들 가보면, 가게에 가보면 그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그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엽기 있는 얘기 아니요. 그거 다 써붙였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가게에 가서는 그 교회 나갔어요. 그랬더니 나갑니다. 그래. 그러면, 아이고, 이 세상 고생이 많은데 빨리 우리도 주님 오시면은 그 천국에 가고 참 우리들이 육체까지 그 완전한 부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요새 사람은 어떻게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저걸 왜 써붙였어요? 성경을 자기가 선택해. 선택하는 쪽하고 선택받는 쪽하고 어디 가도 권위가 있어요. 응?
선택하는 쪽하고 선택받는 쪽하고 어느 쪽이 더 높아요? 선택하는 쪽이지. 그러면 내가 성경 구절을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선택하면 성경의 권위보다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이게 현대 교회거든. 아멘. 못 믿으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한 안 믿으면 할 수 없지만 뭐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그러니까 가게는 조그마하지만 시간 지나면 돈 많이 벌어서 큰 데로 옮긴다 그 소리. 그거 좋죠. 그래야지. 우리가 복 받아야지.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복 달라는 기도는 많이 했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제가 입장에서 볼 때는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지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들었더라면 멋있을 것 같았어. 우리 교회가 달라는 기도만 했지. 그러면 받은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 그게 아마 기복사상의 그 유형일 거예요. 복 받아야지. 가난을 예찬해서는 안 되잖아. 그러나 에스더 한데 얘기하듯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그걸 하나님께 줘야 돼. 아멘. 4장 15절에 보면은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건 예수님이세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경험하지 아니한 분이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어떤 분이요 시험을 받은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제가 60년, 2060년 12월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이제 큰 수술을 하고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 자주 오셨지만 이제 정말 아프대다고 수술 크게 받으니까 정말 아파. 뭐 진통제 맞고 뭐 그런 해도 한 달을 있었는데 그때 내가 느낀 게 예수님도 육신이셨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그 오죽하면 엘리 엘리 사박도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인간으로서의 고통.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지만은 바울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좀 미쳤다고 그랬을 거란 말이요. 사형틀만 자랑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실은 저 앞에 저걸 바라보면서 기도가 다른 거예요. 저걸 바라보면서 내가 그 지금 매달린 건데 예수님이 대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은혜 안 되겠어요. 이러한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계속됐으면 좋겠다. 아멘. 그러므로 16절에 그러므로 이 접속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우리를 똑같은 체험을 하신 분이고 고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이게 기도거든요. 이 보좌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뭐 신부한테 가서 우리가 고해성사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5장에 가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도 탁월하시다. 첫째는 천사보다 탁월하시고 두 번째는 모세보다 탁월하시고 세 번째는 멜기세덱보다 탁월하시다. 멜 대제사장이란 말.